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2차 전지 가운데 수소나 리튬 관련된 업종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 확대로 배터리 이용 광물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하이니켈 배터리, NCM, 그다음에 NCA 등 확대로 수소나 리튬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6년도에 탄산 리튬을 앞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20년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국내 소재와 배터리 기업은 탄산 리튬을 수입해서 가공하기보다는 수산화 리튬을 직접 수입합니다. 배터리 중에 수산화 리튬이 투입되는 삼원계 배터리 생산이 98%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리튬 수입의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리튬 수입의 95%를 중국 64% 정도, 칠레 31% 정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는 수산화 리튬이 수입되고 칠레로부터는 탄산 리튬이 수입되는 구조인데 무엇보다 국내에서 하이니켈 배터리 생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중국 수산화 리튬 의존 구도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리튬 생산량이 2017년 전년비 80% 성장함에 따라 2018년에서 20년 사이에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했지만 일부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리튬 생산 프로젝트가 자본 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에 가격이 급락할 때에는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공급이 축소되는 반면에 수요가 회복하면서 공급 보조 현상이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상승,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조정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리튬 수요량은 82만 톤, 그리고 공급량은 9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리튬 수급 상황은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가격 상승 때문에 주요 생산국의 증산, 신규 투자가 활발하면서 23년에서 24년까지는 상승된 가격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과거 대비 높은 가격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5년 리튬 수요량은 110만 톤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동안 투자로 늘어난 공급량이 150만 톤 이상으로 현재 타이트한 수급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리튬 가격 전망과는 다르게 수산화 리튬의 경우에는 현재 리튬 채굴과 제련 기술이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향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 관련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소나 리튬에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이 전구체 원료,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리튬 니켈 산화물 등 전반적인 전구체 고순도 산소와 질소,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주요 자회사 등을 통해서 양극재 제조의 수직 계열화가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환경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원료 공급만 확보하기 위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뭐 에코프로의 전반적인 양극재 업스트림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등이 자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성장성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경우에 초고순도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의 분쇄, 건조, 가공 그리고 전극 첨가제인 리튬 니켈 산화물을 제조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업용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공정이 핵심 사업입니다. 공업용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2021년 4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작년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매출의 경우에 2019년 98억에서 20년 128억 원, 21년 472억 원, 작년 3분기 누적으로는 2,880억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캐파는 연간 13,000톤 수준인데 올해 1분기 중에 수산화 리튬 2공장을 착공할 것 전망에 따라 내년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가동되면 2024년 연간 26,000톤 수준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리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동률 상승 등을 통해서 향후에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성장성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산화 리튬 매출이 본격화되는 에코프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